연맹 회장기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를 겸한 전국 중고 양궁대회가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전국 중고 양궁대회는 한국 양궁의 미래를 책임질 중고등부 선수와 임원 850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칩니다. 예천군은 육상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살려서 이번 대회 역시 외부인 출입 통제와 부대 시설 소독 방역, 발열 체크, 출입 명부 작성 등으로 코로나 제로 대회로 치를 계획입니다.